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219명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10만 명까지는 1년 2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뒤 불과 넉 달여 만에 20만 명이 된 겁니다. 최근의 확산세는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방역당국은 환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명이 확진된 후 현재까지 환자와 종사자 10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중 7명은 백신을 맞았고 이 중 6명은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나 감염된 돌파 감염입니다. 델타 변이 감염 여부는 조사 중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병실을 사용하였고 환자 일부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거나 투석과 재활 치료 시 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최근 2주간 다소 주춤하고 비수도권의 증가폭도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센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전파력이 빠른 휴가철이 겹친 4차 유행의 특성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최근 4주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몇 달간 지속 발생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10대 확진율이 지난주 10만 명당 3.7명으로 20대에 이어 가장 많아진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이번 주 일요일 종료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 연장이나 방역조치 강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